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킹크랩 시험부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댓글 조작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온라인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주고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무거운 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킹크랩을 시연하는 그 현장에 김경수 지사가 있었느냐, 요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그 자리에 간 것까지는 본인도 인정을 하는데 킹크랩 시연하는 자리에는 있지 않았다. 드루킹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증거는 뭐 CCTV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결정적인. 소위 직접 증거라는 그렇죠. 게 없었다는 거죠.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그 현장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관여했다. 공범이다.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특검 수사 제대로 안 됐다. 우리가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조롱했어요. 특검을. 얼마나 조롱을 했었습니까? 네. 그다음에 사실은 뭐 드루킹이 막 조작을 한다라든지 막 나와가지고 뭐 진술 뒤엎고 뭐 이상한 발언도 하고 라고 해서 야 이거는 뭐 우리 이렇게 그래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유죄가 나온 것도 놀랍지만 그것도 법정에서 구속을 시켰잖아요. 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었나? 예를 들어서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업무 방해인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형을 유죄 받기도 힘든데다가 현직 도지사를 법정에서 직접 구속을 했다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저 김경수 지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그 이 증언 번복이 많았어요, 사실은. 자, 산책에 갔는데 못 봤다.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곳은 그 사람들은 많은 지지자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지시받고 보고하고 저런 연락을 한 적이 없다 했는데 봤다는 그 둘리 우모 씨의 그 증언이 있었고 근데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시연이 되고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또 URL 그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 이런 11개인가 뭐 보내달라고 하는 그 이런 기사를 좀 홍보해달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했고 판사 입장에서 자유심증을 갖고 이거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이 사태 자체가 사실은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면에서 본다면 유죄로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죠. 이게 좀 의외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잖아요. 첫 번째. 그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죄가 과연 뭐 이렇게 구속까지 실형이 나올 만한 전례가 있었느냐. 또 두 번째, 홍준표 지사는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불구속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의혹 제기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업무방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로 그 판례 전 판례들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실형 선고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러는데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방해를 했는데 그 업무가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선거에서의 그 여론 형성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해킹을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마찬가지로 홍준표 지사하고도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홍준표 지사가 보성환 전 회장한테 1억 받은 거는 개인적인 비위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국가 기강을 논란시키는 우리 국가의 중대사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 유죄가 인정되는 한.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이제 드루킹이 이 일을 한 동기로서 자기가 왜 이걸 하게 됐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잖아요. 새누리당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맞서서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지금 네티즌들이 손으로 하든 기계를 돌리든 간에 이건 일상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쪽이 이제 걸린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그 일을 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형량이라든지 이거랑 비교해 볼 때도 김경수 씨가 무슨 뭐죠? 주동도 아니잖아요. 이런데 갑자기 주동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판결은 그러니까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는 예컨대 그 자금을 주고 뭐 조직을 꾸려가지고 이걸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기보다도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지지자들 중에 하나씩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형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황당하거든요. 그런 수는 있죠. 네. 뭐 어쨌든 이 주제 관련해서 우리 장우식 의원 되게 말씀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또 나오셨을 때 김 지사와 또 친분을 이야기하신 바가 있어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두 분의 반응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그 법정 구속을 보면서 왜 다 놀랐을까요? 다 놀랬다고 그렇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못했다. 네, 다 상상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속사항 크게 두 가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그 다음에 도주의 우려. 뭐죠? 이번에 증거는 다 드루킹의 입이 증거였던 거고요. 도주 우려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양형 기준 안에서 하자라고 한 게 사회적 합의 아니었던 거예요? 양형 기준이 1년 6개월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양형을 때린다는 거죠. 보통의 정서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놀라웠네요. 아유 참 이거 서로 놀라네. 서로 놀라고. 서로 놀라. 내가 이제 그 구속 사유가 보통 도지사 정도의 사회적 지위면 이제 도주 우려를 인정하지는 않죠.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증거인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유 중에 법에 없는 요건 하나 더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중형 선고 가능성이에요. 범죄 중대성. 이 부분을 고려를 합니다. 법에 없지만. 지금 2년 실형 선고에 징역 10개월이 같이 선고가 됐죠. 집행유예가 됐지만. 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형이죠. 그리고 양형 기준이 1년 6월인데 그걸 넘었다. 양형 기준은 그냥 기준이에요. 기준.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고기일 연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많이 제기하던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제기도 있거든요. 그래도 공교롭게 양승태의 저희가 대법원장이 지금 구속 이게 원래는 날짜도 이렇습니다. 원래 최종심이 25일날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23일 날 양승태 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그 시점에 한 차례 연기를 하죠. 연기를 합니다. 선고기일을 30일 선고기일을 예. 연기를 합니다. 구속 결정이 난 직후에 이틀 남겨놓고 이것도 보통의 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례적인 결정이라고도 보통은 저희가 변호사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례적인 결정들이 있고 또 그분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또 비서 출신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글쎄요. 뭐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까운지는. 근데 성창호 부장이 누구냐라는 것을 한번 보면 아니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두 개 혐의에 대해서 하나는 6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서 징역 6년, 공천에 불법 개입한 것에 대해서 징역 2년. 8년. 이것을 1심에서 선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각이 많이 되던 최순실 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죠. 김기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와서 민주당의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아니, 있다. 그 보세요. 논평을 보세요. 적폐 세력의 저항이다. 조직적인 저항이다. 큰 전제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저항하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네. 다만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가의 굉장히 한 축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양승태 대법원장 깊은 관계도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석연치 않은 판결의 근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인데요. 네. 청와대에서 한 반응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판결을 보겠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판결 자체 뭐가 굉장히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한번 우리가 짚고 따져봐야 된다는 그 판결에 석연치 않았다라는 이제 그 지점은 그 말씀 중에 예.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건 중대범죄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 헌정사상 여당에서 뭐 적폐 세력의 무슨 뭐 음모라는 식의 이런 법원 판결에 논평을 낸 일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도 무슨 운동권 야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첫째 들었고 둘째는 뭐냐면 대응하는 방식이 똑같아. 신재민 폭로 때나 손혜원 지금 사건 때나 그 당사자는 선한 사람이야.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물타기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양반은 또 그런 거를 또 추측을 연결시켜서 화가 나서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
그거는 진짜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사는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촛불 정신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내려놓고 법치와 정의가 정말 바로서는 그런 사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독선 독주하라는 거 만든 거 아니거든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한국당에서 정말 이제 결이 다른 정말 반응이 나오죠. 한국당에서 법치주의, 민주주의 파괴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자유한국당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그 댓글 몇 개 때문에 당선됐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역정을 한번 냈었죠. 그런데 이제 드루킹 사건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후보 그 선거 때 국정원 댓글은 박근혜 대통령은 뭐 상당히 그 여론조사 때 굉장히 그 1등을 계속 달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를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고함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좀 다르다, 달랐다. 왜냐하면 여론조사하면 1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쭉이 아니었거든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쭉 1등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몇 번 헛발질 해갖고 낙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온 사람이 안철수 네. 후보였거든요. 공교롭게도 드루킹의 그 댓글 조작이 집중됐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드루킹의 그런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당선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드루킹 또 김경수 지사의 유죄 확정은 필연적으로 같이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지지율의 차이는 뭐 현격했죠. 현격했죠. 아무래도 촛불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했던 선건데 그거를 뭐 그건 다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A 후보 노보고 B 후보 노보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가장 안정성 있는 후보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득표 차이는 굉장히 꾸준하게 있었던 거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이동관 수석께서 왜 너희들 항상 그런 패턴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야당의 패턴도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뭐만 생기면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나서 대선은 야당이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대선은 문제였어. 이렇게 여당이니까 저도 여당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똑같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패턴이라는 게 당신들도 그랬잖아 그 얘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패턴이라는 걸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걸로 또 대선 때 문제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유치할 텐데 이렇게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의원총회 열은 거 아니에요? 한국당이 더군다나.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너무 뻔해서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신선함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려면 일단 1심, 2심, 3심 다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1심 있어가지고 발표했는데 2심에서 뒤집어졌어. 그럼 다시 논평 취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아까 패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대통령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 야당의 단골 메뉴 인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센 사람을 공격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큰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대세였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제 기억에도 분명히 아니에요. 뭐냐. 반기문 대세론이 막 꺾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퇴조짠 그 댓글을 올리는 거나 그다음에 안철수 쪽으로 여론이 쏠리면서 한때 40%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또 뭐 아바타 논란이니 그 안철수 공격하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댓글 저 보낸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대선 과정에서는 사실 뭐 다자구도가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사전 단계에서부터 대선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공모하는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중대한 사태죠. 댓글 단 사람이 전부 다 드루킹의 댓글은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퇴주자는 누가 기계를 돌리지 않아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행태의 댓글이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드러났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떠나서 네. 댓글 전체를 건강한 참여를 하는 많은 시민들이 그냥 댓글 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게 국가기관을 억지로 이용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건 심각한 문제고 이 범죄 행위를 보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범죄는 범죄입니다. 다만 더 많은 건전한 참여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환기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선거에서 졌으니 댓글 기계 돌려서 니네가 이겼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이 선거의 전반은 아니었다는 말씀은 규정해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네.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반응이에요.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판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비난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그것도 법관에 대한
인신 공격을 아니 거의 인격 살인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민주당의 반응이 상당히 괴리가 있다.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그래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오바해서 앞장서 나가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선례고요.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네. 동감하고요.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쁜 선례가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야 저렇게 하네. 저 판사를 저렇게 공격해야 되네. 앞으로 내가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판사 집 앞에 가서 뭐 하고 판사 테러하고 어? 여당의 그런 반응이라는 게 그렇게 파장이 큰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그만큼 자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니 이건 진짜 믿지 못할 지경의 그런 반응이에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저도 안 돼요.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기를 바라진 않아요, 국민들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고 네. 거기서 평가를 할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 시선을 좀 의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은 세 분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민주당 혹시 내부에서 네. 진짜 그 보복 복수 프레임으로 대처를 1차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되고 특히 국회의원 과 같은 국민의 대표는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계속 전제하고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의 문제점과 그렇죠. 우려 사항은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정확하게 아닌 것 같아 보여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당 의원의 입장이죠.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보수 언론은 대부분 사법부를 공격하네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죠. 사법부 공격하는 건 옳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누가 사법부를 공격합니까?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구심이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마치 우리가 사법부를 공격한다라고 본다는 건 저는 오해이고요. 다만 우리 당이 너무 허탈하고 격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이 격양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법부의 본질, 삼권분립하에서의 입법부의 사법부의 관계 속에서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걸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 왜 너희들이 왜 격양됐구나, 어떤 부분에 너희들이 잘 이해 못하고 있구나, 저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너무 뭐 민주당이 또 일부 보수 언론에서 사법부랑 싸우는 거냐, 사법부의 대결이냐, 이것은 저희는 그런 기조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예.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좀 그 감정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충격에서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으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상황은 그렇게 이걸 보거든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 당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가, 처리해내는가 이걸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네. 네. 강현님이 좀 오늘 뭐 진 교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전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법률가들을 대거 현직 의원들을 포함시켜서 지금 김경수 1심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알려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대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죠. 판결 내용 자체 논리적인 논박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양상이 그게 아니라 지금 성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나가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도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여기에 개입한 핵심 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경수 재판하고 그걸 같이 엮어버리면 말이죠. 담을 건너가는 거예요. 법관 탄핵에 대한 순수성 진정성 이게 완전히 오염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설사 그 명단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면 이분은 빼야 되고 명단에서 그렇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적사 아니 실제로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이해충돌. 실제로도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것까지도 누군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위원회 제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라서 그걸 같이 들어가서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기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단언컨대 저희가 이런 입장에 큰 틀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격양돼 있고 이 부분에 잘못 됐다고 생각되거나 아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당 전체가 무슨 사법부랑 싸우는 그런 모양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제 담당해서 이 문제를 주도 면밀하게 좀 끌고 나가보자. 당에서는 이렇게 분위기를 잡았다고 말씀. 김경수 답변을 구하지 않겠다고 지사는 이제 이런 반응을 냈죠.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요?
재판은 3심이고요. 1심에서 결과가 꼭 그 확정 판결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네. 2심에서 이것이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두 가지 면을 봤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경남 도지사에 출마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자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떤 자신이냐라는 것은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경찰에서 아주 지지부진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 다 됐죠.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혹여나 이 부분은 밝혀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지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법정 구속을 한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외다라고 봤는데 그것은 성 재판장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 조금 여지를 두는 것이 바로 불구속 선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확증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심 때 굉장히 많이 다투겠지만 쉽게 뒤집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뭐 2심에서 사법정의가 세워지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진실규명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남은 거는 저희도 더 분발해서 국민들에게 상황이 아닌 것들도 맞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내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2심에서 최대한 사법정의가 바로 서도록 노력하는 길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